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민이 나온 무용꾼 초이 무용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초이무용단 대표 홍강민이고요. 보통 초이무용단이라고 하면 다들 왜 초이무용단이냐고 물어보세요. 초이라는 이름은 제가 강릉의 여류문인 허난설원 아시죠? 네. 네, 허난설원의 아명이 허초이라서 그 아명을 따서 저희가 강릉을 대표하는 무용단이 되고자 초이무용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무용은 5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살 때부터 할 때는 물론 한국무용도 하고 현대무용, 발레 다 했어요. 다 학교 다닐 때도 다 그렇게 하다가 대학 들어갈 때 사실은 자기 전공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한국무용이라는 게 약간 정적이면서도 정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껴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한국무용에도 전통무용이 있고 창작무용이 있는데 그 창작은 거의 현대무용에 가까운 표현력 위주로 하는 거고 전통무용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그 전통무용 안에는 뭐 궁중무용도 있고요. 그다음 민속무용도 있고 또 기방무용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전통무용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무대를 보러 가는 입장에서는 네. 되게 기대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가게 네. 되는데 반대로 무대에 오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대를 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무대에 오를 때는 항상 긴장되죠. 항상 긴장되고 정말 수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에서 뭐 5분, 10분 그 한 번이 하고 오면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나중에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할 때는 내가 항상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아 내가 최대한 연습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긴장을 하면서 저는 좋아하는 거 태평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태평무 전수과정을 밟고 있고요. 태평무는 혹시 어떤... 태평무는 왕이나 왕비의 복식으로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는 여자니까 왕비 춤이죠. 그러니까 왕비가 그렇게 추는 춤인데 우아하면서도 발디딤새도 굉장히 정갈하고 많고 매력 있는 춤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무대에 오르실 때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무대에 오를 때는 어느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안전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하면 좀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대 감독님이나 음향, 조명, 스태프들하고 소통이 일단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무용수가 춤을 잘 춘다고 해도 음향이나 조명이 안 맞춰지면 그거는 성공적인 무대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제가 무용을 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특히 한국 무용 전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 디딤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발 디딤새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우리 고유의 버선발 그 버선코가 살아있는 버선발이 이쁘게 표현이 되고요. 무릎 앉는 걸 한국무용에서 굴신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국무용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서서 다니지 않거든요. 항상 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굴신이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 마무리하는 거는 호흡 그 단전에서부터 끌어나오는 호흡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세 가지 외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뭐 감정 표현, 그런 표현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국무용을 입고자 하는 MZ세대 분들도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조언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통에 그닥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딱 발을 담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기를 못 내시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그런 편견,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전통하면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통이라는 게 그런 어떤 양식의 계통이든지 계속 전달돼서 이어지는 게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MZ세대들이 좀 더 전통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갖고 좀 체험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감독님께 있어서 나에게 한국 무용이랑 어떤... 저한테 한국 무용은 정말 제 삶의 원동력이죠. 예, 뭐 그 저의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고 표현되는 춤이라고 해도 뭐 맞을 정도로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살풀이치면서 울어보기도 했고 뭐 저런 장고춤 이런 거 추면서 정말 기쁠 때는 부채춤 장고춤 이런 거는 처음부터 흥이 나는 거라 이게 그 흥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춤을 춰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 바람이라면 지금 문화재 선생님들 80이 넘은 선생님들도 아직도 무대에 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저도 몸 관리 잘해서 80, 90이 돼도 무대에 서서 제 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용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한국 무용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